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간요리사TV 장선호랑이 세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7월 21일인데 날씨가 억수로 무겁습니다. 부산지방에는 30도 이상 올라간다고 그래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자, 그래서 저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민면집에 오늘 뭐 코로나는 3단계로 격상이 됐지만 건물 수치를 잘 정해서 그 손님들이 많이 올 것을 예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준비를 오늘 철저히 해가지고 다 끝냈고, 자, 마카를 위해서, 자, 우리 그제도에 계시는 선배님께서 홍합을 한 상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홍합으로서 홍합칼국수 만드는 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씨는 덥지만은 또 더운 음식을 좀 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몸의 기를 충전하기 위해서 그 홍합 국물에 칼국수를 조금 담는 걸로 해서 간단하게 선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려주십시오. 자, 여러분, 홍합을 그 소금물을 갖다가 좀 빼냈습니다. 한 시간 정도 가까이 담가 놔가지고 지금 소금을 홍합해서 다 뱉어냈습니다. 자, 이 홍합으로서 한 10개, 한 15개를 넣고 육수와 같이 끓여서 바로 홍합칼국수 만드는 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옆에 육수를 아침에 염도 6에서 7로 딱 맞춰가지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1인용을 끓이기 위해서는 큰 솥이 필요 안 합니다. 지금은 손님 한두 명이 칼국수를 밀면 다섯 그릇에 칼국수 한 그릇씩 이렇게 빙기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큰 물을 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물이 지금 끓고 있죠. 자, 바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육수는 이 바가지에 한 바가지 반을 면을 바로 뽑아서 면을 3분 삶아가지고 육수를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계에서 면을 바로 뺐습니다. 면을 바로 빼서 끓는 물에 바로 삶겠습니다. 자, 새끼는 3분만 삶겠습니다. 홍합을 이 물에 바로 삶아줍니다. 홍합 잘 붙으니까 홍합을 일단은 낼 수 있게 홍합을 삶을 동안에 시간이 3분 정도 됐습니다. 자, 여러분, 면을 3분을 삶아서 간단하게 홍합칼국수가 지입니다. 육수도 홍합을 이렇게
회사가 만드는 그 홍합 가공소를 통해서. 자, 여러분. 홍합 가공소가 아주 먹음직스럽게 잘 되었습니다. 잘 되었는데 국물도 보았고 기존 육수와 홍합 국물이 어울려져서 상당히 맛있는 그런 칼국수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자, 여름도 날씨는 덥지만은 뜨끈뜨끈한 칼국수 홍합을 구매를 하셔서 홍합 칼국수를 한번 만들어 드십시오. 자, 그러면 제가 일단 시식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간단하지만은 더위에 최고 홍합 칼국수를 한번 만들고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